안녕하세요 여러분, 독한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은 간단하게 뷰파인더라는 퍼즐 게임 소개하며 스팀덱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퍼즐 게임 어느 정도 관심 있으면 이 영상 꼭 보세요. 왜냐하면 뷰파인더는 진짜 특이한 게임이에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스팀 설명에 따라 자신의 통찰력을 총동원해 즉석 카메라 하나로 현실을 재교정하고 주변의 세계를 새롭게 바꿔나가세요. 새로운 싱글플레이어 게임 뷰파인더는 몇 시간의 걸친 플레이타임 동안 여러분에게 세상에 남겨진 수수께끼를 밝혀내가는 짜릿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스팀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며 스팀덱에서까지 잘 돌아간 것 같아요. 100% 스팀덱 Verified 인 게임이 아니어도 말입니다. 스팀덱 호환성에 따라 이 게임은 때때로 마우스, 키보드 또는 스팀덱이 아닌 컨트롤 아이콘을 보여줍니다 라고 하지만 이슈가 아니죠. 제가 처음에 쓰는 스팀덱 세팅은 이렇습니다. 스팀덱 기본 해상도의 울트라 그림자 품질과 높은 그래픽 효과입니다. 그리고 게임플레이에 보시다시피 안정적인 60프레임이며 그래픽은 참 이쁘고 게임플레이 진짜 부드러워요. 이상한 이슈를 하나만 당했습니다. 컨트롤이 자꾸 스스로 옮겨요. 안타깝게도 녹음 못했어요. 리스타트 한 다음에 이 버그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버그 재현 주지 못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도 이런 버그 당하면 게임 리스타트 해보세요. 게임 조금 계속해보니 원래 그래픽 세팅으로는 안정적인 60프레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30프레임으로 드랍합니다. 이슈는 엔티에일리어슨입니다. 2배로 줄이고 그래픽 품질도 울트라에서 높음으로 줄인 후에 60프레임이 다시 안정적입니다. 전 원래 퍼즐 게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 게임의 퍼즐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트레일러에서 퍼즐 푸는 방법을 보니 우와 재밌다고 생각들었어요. 직접 해보니 더 재밌어졌고요. 제가 언급했던 움직임 버그만 해결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만 당한 버그인 가능성이 있어요. 퍼즐 게임 어느 정도 관심인 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게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해요. 댓글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